오늘 저희 관장사에 방문을 청하신 무비 큰스님께서 선찰 대본산 부산 법무사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관장사 우리 천일길 해양 방문을 대해 주시도록 요청을 해서 오늘 저 자리에 계십니다. 그 실제로 우리 무비 큰스님께서 우리 관장사에 오셔가지고 방문을 해주신 것은 저희들 저희들한테나 우리 관장사에 많은 큰 축복과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큰 스님께서 방문하실 때 많은 분들이 스님의 말씀을 견성해 주시고 많은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관악사 주지로 계시는 진옥 스님께서 법무사 밑에 문수선운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 공부하는 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2년째 매달 한 번씩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가 끝나거나 공부 전에 와서 개인적으로 또 일일이 와서 매회마다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스님들은 한 160명 되는 스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가도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스님은 와서 처음부터 공부하러 올 때마다 매번 와서 눈을 맞추고 가고 눈을 맞추고 가고 하더니 어느 날 와서 이제 3차 천일기도가 끝나고 4차 천일기도가 시작되는 날 와서 법문을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스님이 내인데 한번 나를 한번 청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공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겨우 법문 청하는 입을 그렇게 비로소 열었습니다. 여기 관악사 비록 외형은 이렇게 아주 협소하고 작고 낡은 가정집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작은 절이고 작은 법당이지만은 스님의 그 성품과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가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볼 때, 앞으로 큰 불사를 하겠구나. 지금 만일 기도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벌써 3000일이 지났고, 이제 4000일째 시작을 하는 이런 마음 자세라면은, 뭐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참으로 가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스님들 사이에서 일부러 뭐 칭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상황을 보아하니 저절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의 원력이야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여기 계시는 여러 신도인들의 그런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기도가 참으로 결실을 맺고 정말 땅을 다져가면서 다져진 땅을 또 한 번 다지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뜨겁고 한편 든든하기도 하고 참 부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의 출신으로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집을 나와서 6년이라고 하는 아주 피나는 고행을 하셔서 불법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법의 장소라고 한 것이 사슴이 뛰어노는 소위 사슴동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 소위 녹야외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의 옆에는 사슴이 뛰어놀고 사슴을 키우는 사람들이 옆에서 오고 가고 하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허허벌판에서 겨우 다섯 명 오비구라고 해서 같이 수행하다가 부처님이 목욕을 하고 마을 처녀가 바치는 그 우유죽을 받아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 저분이 타락했구나 변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사슴 동산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죠. 부처님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목욕을 한 뒤에 정신 차리고 나서 정말 진정한 선정에 들어서 큰 깨달음을 이제 성취를 해서 제일 인연이 깊은 이 세상에 부모보다도 인연이 깊고 형제 자매보다도 인연이 깊은 정말 고행을 6년이라는 세월 정말 함께 하면서 불과 자신을 떠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오비구 그 사람들이 가장 인연이 귀중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도를 이루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함께 고생했던 가장 인연이 많은 이 오비구 다섯 명의 비구들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바를 그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낱낱이 들려줘서 그들도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정말 간절한 마음과 6년을 함께 고행해 준 그런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간 곳이 사슴이 뛰노는 노야원 소위 사슴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서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의 길은 이러한 것이다. 진리의 길은 이러한 것이다. 수행자의 길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길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그들에게 다 일러줘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도와 인생의 바른 길에 눈을 뜨게 일러주었던 그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진옥스님은 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참으로 큰 선방도 있고 큰 강원도 있고 울산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고 훌륭한 사찰들이 많습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서 큰 선방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대접받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 한껏 하고 그 깨끗한 도량에서 시간만 딱딱 지켜가면서 그렇게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살심이 아주 깊고 높은지라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또 하나의 부처님의 도량을 번듯하게 세워서 많은 불자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불교 공부하고 또 여기서 철야정진을 하면서 참선도 하고 기타 온갖 불자로서 익혀야 할 여러 가지
교양과 일체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량을 하나 만들어서 부처님께 바치고 또 우리 불자님들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극한 원력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틀을 잡고 작은 법당이지만은 이렇게 아직 법당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여기다 부처님 모시고 한낮없이 기도를 하고 무려 3000일이라고 하는 세월을 벌써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원력을 지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셔서 사슴이 뛰노는 그 사슴 동산에서 다섯 명의 비구를 모아놓고 법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불자가 얼마나 많으며 또 크고 번듯한 사찰이 또한 얼마나 많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제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부처님 법의 물줄기가 여기 울산 이 동네까지 이렇게 뻗쳐서 여기에 또한 그 결실을 보고자 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고 바로 그 장소의 증인으로서 스님을 위시해서 여러 불자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스님도 또한 그렇지만은 스님보다 더 이제 고맙게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 신도님들입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내가 알기만 하더라도 뭐 이곳에 얼마 안 가면은 통도사라는 큰 절이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또 불국사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 부산 쪽으로도 큰 절이 있고 울산만 하더라도 포교당이 있고 저기 또 무슨 해자가 들어가는 사찰 내가 그 전에 가봤는데 남해사 해남사 또 있고 또 여기 저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런 그 큰 포교당도 있고 거기도 내가 출입을 했던 곳이고 뭐 등등 얼마나 번듯한 그런 그 사찰이 많습니까? 어디 가나 부처님은 같은 부처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로 쫓아가면 누가 말리고 누가 반대하고 그 절에 가는데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스님의 그 원력이 지주한 까닭에 그 원력의 힘에 이끌려서 여기에 와서 이런 절에 와야지 이런 절을 와서 기도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런 절에 와서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그 정말 지극한 마음의 그 발로로 인해서 여기 오신 줄 훤히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살펴볼 때 너무 고맙고 참으로 어느 사찰의 신도님들보다도 훌륭한 불자님이고 훌륭한 신도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지나는 사람들은 들어오다가 나갑니다. 여기 뭐 법당 문 앞에까지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들어오다가 아이고 뭐 이런 데를 뭐 하려고 하나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마음속에 수용하고 다 녹이고 받아들여서 스님의 그 원력에 발맞춰서 이런 데서 뭔가 나의 기도를 해야지 이런 데서 그야말로 스님의 원력과 아울려 내 원력도 함께 여기서 갖고 가야지 이 관약사가 번듯한 부처님의 도량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원력과 꿈도 관약사 못지않게 또 번듯한 그런 그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 사찰의 꿈은 곧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업과 개인의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일과 또 자녀들의 어떤 그 학업 성취와 이 모든 꿈이 같이 이뤄가고 같이 연결해가고 같이 성숙해가는 일이지 결코 사찰만의 일이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인다라망의 그 경계와 같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주 법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더욱더 우리 가까운 인연은 가까운 인연대로 더욱더 강렬하게 아주 강력하게 인연이 맺어져서 그 꿈을 함께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연계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도 바로 이러한 연계의 관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자기의 그 어떤 그 공부를 계속 정진하기 위해서 그 바쁜 중에 부산까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공부를 하고 또 스님들에게 같이 도반의 관계를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발전과 아울러서 관약사의 그 발전과 그리고 신도인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바 원력을 이렇게 함께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큰 강물이 이제 흐르면서 주변에 작은 샛강물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하나의 큰 강물로 연결해서 이루어가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진 듯이 많이 보입니다. 자기의 성장과 신도님들의 기도 원력과 그리고 관약사라고 하는 앞으로 여러 불자님들의 큰 도량으로 이룩될 그러한 어떤 그 꿈과 희망의 강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원력, 오늘은 원력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이 불성을 가졌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소질을 가진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러한 개개인의 불성으로서의 아주 뛰어난 능력, 한량없는 복덕, 한량없는 신통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과 또 가르침을 통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그러한 최상성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저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그런 그 능력과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와 같은 부처의 능력을 가진 그와 같은 위대한 그 가치를 잘 배워서 이해하고 믿고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꿈과 같은 부처님의 원력과 같은 그런 원력을 다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지스님은 아마 그 믿음으로 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냥 하나의 저기 대중처소에서 많고 많은 그런 그 스님들 중에 그냥 평범한 한 스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원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처님이 갖고 있는 무량한 복과 무량한 신통, 그리고 부처님이 가졌던 가슴 속에 품었던 중생제도에 대한 큰 원력,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 꿈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은 스님대로 그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꿈을 펼쳐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신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고 기도로서 그것을 개발해내고 함으로써 신도님 개개인의 꿈과 어떤 원력과 희망을 가꾸어가고 그것을 한껏 펼쳐갈 수 있도록 스님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의 리더로서 인솔자로서 인솔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지금 출신이 어떻든, 지금은 자신의 신분이 어떻든, 또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알고부터가 이제 정말 소중한 인생으로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의 바른 길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도 별 가치 없는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어떤 상황에만 구속시켜 가지고 더 이상 자유로운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볼 때, 그리고 다시 또 세상을 볼 때, 그 안목은 세상에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의 안목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찌 진옥스님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어찌 보면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런 꿈과 원력을 갖고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과 그리고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위대한 능력을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을 뭐 속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하고 모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님을 두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모자란 듯이, 조금 빠진 듯이 보여요.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하지만은 그건 겉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강한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그 믿음, 자신의 원력에 대한 그런 그 아주 강한 믿음은, 이건 부처님도 못 말리는 거죠.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을 자기 인생의 한 모델로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번듯한 절, 규모를 제대로 갖추고 정상적으로 법회도 모든 의식도 제대로 이끌어 가는데, 크게 그 눈뜰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의례적인 곳이고, 뭐 여기나 저기나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은 그런 그 사찰이고 그런 법회들이죠. 하지만은 여기 관약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해가는 그것을 하나의 거울로 삼고 모델로 삼으면은, 불자님들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참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불성인간의 존재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의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깊은 이해와 강력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을 한껏 실현하는 그런 그 결심을 굳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원력 또는 축원, 발원, 서원,
이런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천수경, 짧은 경전이지만은 거기에는 원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꿈을 가지고 원력을 세우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키워가는 것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겁없이 그렇게 무모하게 원력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인간 본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면은 이제는 세상을 사는데 겁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 보시라고. 저렇게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함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가고 있지 않은가. 그와 같이 나의 꿈도 나의 희망도 기도를 통해서 원력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발전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다짐을 확실히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만약에 꿈이 흐미해지고 원력이 흔들릴 때는 관양사에 와서 기도하시고 관양사에 가서 스님이 강력하게 어떤 그 원력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가고 또 충전해 가면은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그 힘을 얻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주 힘차게 잘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잃지 말고 원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천수경에는 그렇게 원에 대한 게 많습니다. 무슨 열 가지 원이 있고 네 가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이사이에 원이 아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꿈이고 기대감이고 희망이거든요. 사람에게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모든 식물들은요, 살아있기만 하면은 끝없이 성장합니다. 또, 성장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밝은 곳을 향해서 성장합니다. 아파트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알죠. 햇빛 있는 쪽을 향해서 가지가 뻗어나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무슨 그런 것을 이제 심어보면은 계속 그것을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창문 쪽으로만 뻗어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바른 위치, 정말 올바른 위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자기 꿈을 설계를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에 안 맞으면 그것은 그늘 속에서 성장하는 생물과 같아서 그것은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은 모든 생물은 밝은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가듯이 사람이 하는 일도 모두가 그런 바른 위치, 진리의 등불을 향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이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기가 품은 바의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그와 같이 원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이사이에 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살아요. 꿈과 희망으로 삽니다.
여기 스님이 여기에 어떤 그런 그 자신의 꿈과 희망이 없다면은 무슨 재미로 이런 데 살겠어요? 그냥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좋은 산사의 그 선빵이 스님이 와서 정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찰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꿈 없이 그런 화롭고 잘 다듬어진 그런 사찰보다도 꿈과 원력과 희망이 있는 이 누추한 관약사가 훨씬 살만한 곳이고 인간다운 곳이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정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그 꿈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이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근거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당신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지혜와 복과 신통과 일체 그런 힘과 또 한없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이와 같은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보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가 싶어서 그 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다 관찰했습니다. 관찰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가 품은 그런 그 힘과 한량없는 마음과 무량 복덕과 무량 신통이 똑같이 갖춰져 있더라라고 화엄경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딱 한 번 신기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야말로 태자 출신으로서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누려볼 만한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신기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깨달음을 이루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신통과 무한한 복덕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신기하고 신기하다. 환경에서 기재, 기재라 모든 중생이 전부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은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신기하고 신기하이라. 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똑같이 갖추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안 부처님이고 저 모든 중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49년 동안 부처님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사람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치를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고 눈을 열어 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교에 나서라 전법으로 나서라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따로 떨어져서 가더라. 왜 그런 거 아니? 두 사람이 가면 그 진리를 아는 부처님 제자들의 인력 소모가 많은 거야. 따로따로 한 사람이 가야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거니까. 두 사람이 가서 100명 만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100명씩 100명씩 만나면 200명을 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따로 다니라라고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만치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인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참으로 값진 것이고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발견이고 정말 훌륭한 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그 태자의 출신이고 집안도 물론 좋고 좋은 출신이었죠. 그러나 인도에서 그 일반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편없죠, 보면은. 그야말로,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사성 계급에도 들지 않는, 마지막 다섯째 계급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계급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은 동물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뭐 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재산도 없어요. 그저, 발에도 신은 신이 없습니다. 잘만한 집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천전 오직 했겠습니까? 그저 아무데나 그저 굴러 자고 그저 얻어먹고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당신이 깨달으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가라고 관찰해 보니까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능력이 똑같이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건 참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당신은 거기에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고 얼마나 큰 투자를 했습니까? 한데 저 사람들은 저 천민들은 본래 출신도 천민인데다가 아무 수행도 한 적이 없고 단 한 시간도 마음 닦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고 한데,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똑같이 유래의 지혜와 덕상이 그대로 갖추고 있더라. 그 사실을 알고는 신기하기도 하려니와 또 한편으로는 참 억울하기도 하죠. 정말 태자의 지위를 버렸고 6년이라고 하는 피나는 고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일도 없이 당신하고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다. 그런 것을 화엄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도 아니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소리도 아니요, 당신의 소감입니다. 깨닫고 나서 자신을 살피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소감에 의한 말이거든요. 그래, 그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재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최고의 재산, 그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은 10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불자가 부처님께서 얻어야 할 소득입니다. 부처님께서 취해야 할 그런 거, 아주 보물이에요. 정말 진정한 보물은 그겁니다. 물론 사찰에 와서 기도하고 뭘 배우고 연무를 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하는 거 다 좋은 소득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소득보다도 인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에 부처님이 눈을 뜨듯이 우리도 그러한 눈을 뜨는 것, 그 눈만 뜨면은요 세상은 전부 내 겁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와서 이러한 상황에 감동한 그런 그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은, 정말 부처님께서 그 고행을 통해서 그 눈을 뜨고 우리들에게 일러준 정말 진실한 말씀, 그 진실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의 그 어떤 그 과제로 부처님 제자된 입장에서 그것을 내가 평생 공부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불자가 부처님을 바로 만난 것이 되고 불교를 바로 믿는 것이 되고 불교를 바로 공부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제일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일러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별 가르침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좀 정말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추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스스로에서 그렇게 믿고 또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와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줘야 되고 또 받들어줘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을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또 보다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치를 가르쳐주고 그런 이치를 깨우쳐주는 것이 제일 큰 회향이고 제일 큰 보시이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이치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도 알고 보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칠 수 있으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처님 위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회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부처님의 속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깨닫도록 그래서 당신과 똑같은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부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부파경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처럼 외형이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마음은 사실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것을 알도록 그것을 스스로 깨우쳐서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면 부처님이 바라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자비심으로 정말 넘쳐나는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가 이러한 그 불교의 진실을 알고 사람의 그 무한한 가치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힘차고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꽃피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 정진 한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 그것이 누가 됐든지 형제 자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진정한 자비심으로 아무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그렇게 일깨워주고 밀어주고 보살펴줄 때 정말 그 부처님을 만난 보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하는 일도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님은 부처님이 그렇게 했듯이 스님이 걸어간다면은 스님이 그렇게 하듯이 결국은 이렇게 원력을 성취해서 결국은 모든 불자님들에게 모두 회향하자고 하는 것이지 자기 한몸 생각한다면은 선방에 가서 편안하게 따뜻한 밥 주는 밥 먹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그냥 짜여진 시간대로 살면 그뿐인데 모두 회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게 그게 꿈이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했듯이 스님도 그렇게 하고, 스님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 우리 불자님들도 한편 자기 꿈을 키워가면서 보다 더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비심으로 회향이 되도록 마음을 갖고 가는 것.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모든 사람은 사람 사람이 본래로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소질과 능력과 지혜와 덕상을 속에 고스란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껏 개발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물려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등바등 벌어서 모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행히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느 지위에 올랐다 손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훈을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거 다 허망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면요, 그렇게 함부로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치가 아닌 길은 가지를 않습니다. 이치가 아닌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불교가 좋다는 게 뭡니까? 바로 진리, 참다운 이치를 깨우쳐주고 참다운 이치대로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뭐 운명적으로 뭐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고 말도록 내버려 두지가 않고 강한 원력과 꿈과 희망으로서 내 속에는 부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거 믿고 힘차게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정의화돼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면 정말 우리 불자들은요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지위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 남의 회사에 가서 비록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남의 회사를 보는 눈이 딴 사람, 불교를 아는 사람과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본 그 눈이 다릅니다. 눈이 다르면은 내 행동이 다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저절로 옆에 사람에게 그 기운이 풍겨납니다. 그 기운이 풍겨나가기 때문에요, 딴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이 이 정말 경쟁사회에서 부대끼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갖춰야 할 정말 소중한 또 하나의 눈입니다. 그것을 불교적 안목, 그것을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림 중에 보면은 이 미간 사이에 눈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불교적 지혜의 눈, 불교적인 안목, 그 눈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눈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3의 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미간 사이에다가 눈을 하나 그려놓은 그런 그림을 사찰에 다니다 보면 아마 간혹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어떤 인연으로든지 부처님과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우리 스님 이하 여러 대중들, 우리 같은 신도님들을 이렇게 만난 부처님을 그 따르는 대중들을 승가라 그래요. 사부 대중을 합해 가지고 승가라 합니다. 승가를 만난 이 인연은요,
회사에 무슨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친척들끼리 모인 것도 또한 아니잖아요. 무슨 학교 선후회로 모인 인연도 아니야 이건. 뭐 학부모 인연으로 모인 인연도 아니라고 이건. 세상에 없는 인연이야. 이 오로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말 성스럽고 위대한 그런 그 인연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3의 눈을 갖춰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듣고 또 불교 책도 자꾸 이제 보고 거기서 또 의문을 일으키고 또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요. 질문을 던져보고 해답을 찾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돼. 자꾸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찾고 그래서 잊어버릴만한 것은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제3의 눈, 불교적 지혜의 눈을 갖춰서 세상 사람과 또 다른 하나의 눈, 그것은 정말 값진 눈이고 부처님이 깨달았고 나서 우리 중생을 보는 그런 그 투철한 지혜의 눈이 될 것입니다. 그 지혜의 눈을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요,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한 가정을 운영해 가고 한 회사를 운영해 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도 정말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철로 달라져요.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면은요, 그 전에 친구 대하듯이 그냥 겉으로는 그래 대하지만은 달리 봅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도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 같이 소중한 존재로 나아가서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 위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자꾸 그게 이제 나고 저 나인데 저렇게 해코지하고 나를 저렇게 망하게 하고 내 사업에 방해만 되고 나만 나를 속삭이게 하는 저 사람도 내가 부처님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갈등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말 저렇게 속삭이는 사람이 과연 부처님인가 부처님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을 거치면서 어느 날 그 갈등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래 맞아 내가 아직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저 내면에 스며있는 진정한 가치는 그대로 부처님이야.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도 또한 부처님이야. 그가 어리석어서 쓸데없이 정말 이치에도 안 맞는 억지를 써서 사람을 애를 모이고 골탕을 모이고 이렇게 속을 썩히게 하지. 그것은 어리석었어. 정말 아직도 정말 인생의 눈을 못 떠서 어리석어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민의 마음. 그래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언제나 눈을 뜰까. 정말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싫어하던 마음에서 연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참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참 안타깝다. 그전에 미웠죠. 무조건 미웠죠. 그전에는 무조건 미워하고 나쁜 사람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참 안타깝다.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언제나 저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 연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요, 상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안타까운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이 바뀌었죠. 벌써 그쯤 되면 내 자신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도 바뀌어져요. 상대도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와 인연 맺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이 진리의 길을 참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큰 소원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정말 인간에 대한 정말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소중한 가치,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깊은 이해와 또 확고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눈,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자신을 보고 남을 보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회양하는 그런 그 자비 실천의 그런 그 길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참으로 보탬이 되고 내 한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다니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가라. 따로 갔을 때 그 한 사람이 그야말로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동네 가서 그런 영향을 끼치고 그 동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제 그와 같이 교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전파가 된다면은 세상은 정말 행복하고 바람직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같이 다니지 말고 따로따로 다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그 도량에 참으로 앞으로 스님과 또 여러 불자님들의 그 꿈이 또 여러 불자님들의 개개인의 꿈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서 번듯한 그런 그 훌륭한 도량이 이룩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꿈도 관약사의 그 번듯한 도량 못지않게 개개인의 꿈도 그렇게 성취를 해서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약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하고 특히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더 많은 그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듯이 우리 불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향할 줄 아는 그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회향할 줄 아는 그러한 그 노력과 그런 그 꿈을 실천해서 비록 뭐 이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 절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가 정말 이 관약사가 울산에서 명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정말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날이를 머지않아 성취되기를 기대해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삼천일 기도 회향이면서 사천일째 이제 기도 입제인데 이 기도가 끊임없이 만일이 되고 이만일이 되고 대대로 가면서 스님의 상자가 또 이어가고 또 여기에 이제 신도님들의 자손들이 또 계속 이어가서 이만일, 삼만일, 사만일, 오만일, 십만일이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대로 끊임없이 기도가 전해 내려가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하고 원력을 굳건히 세우는, 그래서 뭐 도량으로 우리가 따지지 말고 도량으로 우리 시합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강철 같은 그런 그 원력으로서 우리 한번 시합하자. 어디에든 우리가 질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거, 정말 일당 백, 일당 천의 그런 거, 유능하고 원력에 넘치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진 그런 그 신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 4차 천일기도 입제 부문에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